Hello. Oui, ça fait longtemps. Hello. Oui, comment ça va? Très occupé en fait, non? Mm-hmm. Les derniers jours, on a beaucoup de choses à faire. Cette semaine, c'était super occupé. Ouais. Parce qu'on avait des concerts. Oui. Des concerts. Et des l'école cours. A commencé. Oui. Et c'est encore possible de vivre dans le coin où vous êtes parce qu'ils allons démolir toutes les maisons. Et, oui. Ils n'ont pas encore commencé. Ça va commencer, à mon avis, l'été, cet été. Là. Ils vont commencer de démolir un peu la maison. Oui. On est juste en train un peu de réfléchir. On va où. Ouais. 막내 아들을 먼 타국에 보내놓고 걱정 많은 부모님. 하지만 누구보다 두 사람의 꿈을 응원해주는 팬입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아니. 이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재개발된 데잖아. 어쩔 수 없지. 또 얼마 안 되잖아. 오늘 아침은 커피로 때웁니다. 안 가져갈까? 여유로운 아렌트와 달리 아내 혜미 씨가 더 바빠 보이는데요. 벌써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연주 가야 되니까. 아, 그거 지금 신으려고? 어, 오늘 연주니까. 다리 아플 텐데. 바이. 연주 잘해. 강의하랴, 연주하랴, 바쁜 하루입니다. 오늘은 남편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아닌 바순 연주가 김혜민으로 무대에 서는 날입니다. 아렌트는 아내를 대신해 집을 알아볼 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더 잘생기셨는데?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체계발 네.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나가야 되니까 네. 네, 네. 사실은 우리 여기는 위치 제일 마음에 드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제 전세로 보시는 거예요? 월세로 네, 네, 전세로. 전세. 위치가 좋으면 값이 안 맞고 값이 좋으면 마음에 들지 않고 집 찾기가 참 어렵죠. 몇 평인가요?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14평 정도 나오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둘이 살면 충분한 공간이지만 악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여긴 방도 크고 깨끗한데 아렌트 어때요? 많은가요? 훨씬 많은가요? 네. 여기는 가격 보통 그대로 3억 5천까지. 가격이 문제네요. 갈 수 있겠어요?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돈 있어요? 없어요. 3억짜리까지 조금 무리한 것 같고. 너무 비싸요.